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되게 오랫동안 이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몇달 만에 해보는 거여서 조금 떨립니다. 제대로 할수 있을지, 그때처럼. 그러면 거의 2,000원대에 이 속눈썹 펌을 할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뿌리 가까이 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발라봤을 때 눈에 들어가도 눈시림이 전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셀프로 쿠팡에서 속눈썹 펌제를 사서 해봤는데 너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오래가고 원래는 돈을 주고 받았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가격도 저렴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은 이거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일부러 되게 오랫동안 이 속눈썹 펌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금 몇달 만에 해보는 거여서 조금 떨립니다. 제대로 할수 있을지, 그때처럼. 저는 이 와이츄 셀프 속눈썹 키트를 샀거든요. 뭐 이렇게 일제 테이프도 들어있고요. 펌지 같은 것도 들어있고요. 쪽집게도 있고, 이런 스파츌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글루랑 이제 펌 이재도 들어있어요. 근데 전철 이재를 따로 사서 쓰면 더 좋다고 하는데, 그냥 물티슈로만 닦아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속눈썹 뷰러를 따로 안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잘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한번 뷰러를 먼저 해보고 펌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전 뷰러를 할때 항상 이 라이터로 좀 지져주거든요, 얘를. 이렇게. 눈에 유분기를 좀 없애줄게요. 뷰러로 꼼꼼하게 씹어서 올려줄게요. 일단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이 설명서를 보고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위로 이렇게 쭉 눈 앞머리도 이렇게 최대한 눈썹을 올려주었습니다. 이 로트가 속눈썹 길이에 여러 개가 있는데 길이에 맞춰서 노란색이 일반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속눈썹. 그래서 노란색을 써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글루를 짜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푸셔를 사용을 해서 글루를 아주 살짝 짜주고요. 이 푸셔로 얘를 잘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마르도록 이렇게 말려줄게요. 이렇게. 최대한 이 눈끝에 맞춰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뭔가 웃기네. 여기 실리콘 푸셔에다가 되게 소량의 펌 글루를 발라서 이 속눈썹을 살짝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또 이, 뭐지? 글루를 너무 많이 바르면 또 펌제가 잘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량으로만 이렇게 속눈썹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가 조금 꾸부정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런 쪽집게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꾸부정한 거를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게 똑바로 돼야지 이제 펌제를 올렸을 때 모양이 예쁘게 잡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골고루 올려줬어요. 이제 이렇게 속눈썹을 고정을 시켜줬으면 실리콘 푸셔에 속눈썹 글루를 한번더 얇게 해서 더 고정을 시켜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굳이 안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일제를 잘 발라줄게요. 뿌리에 가깝게. 이것도 약간 푸셔로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면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에 가깝게 골고루 발라줍니다. 펀지로 한번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타이머로 15분을 맞춰 놓을게요. 저는 이제 반대 속눈썹도 해줄 예정입니다. 오히려 이쪽이 훨씬 잘된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 15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펀지를 떼어내주고, 이게 되게 살살 떼어내줘야 돼. 살살 떼어내주고요. 화장솜으로 이 일제를 닦아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서 위로 닦아내줘야지 얘가 고정이 되면서 닦이더라고요. 이 노란색 펌제가 안 나올 때까지 이렇게 닦아줍니다. 이제 물티슈로 한 번 더 깨끗하게 닦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역시나 결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닦아내줍니다. 이제 또 이 실리콘 푸셔에 글루를 살짝 묻혀서 다시 한번 속눈썹을 고정을 시켜줄게요. 떨어지는 애 없이 골고루. 그다음에 이번에 방법도 똑같아요. 이젤을 이렇게 발라주고 15분을 또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젤을 이것도 역시 뿌리에 잘 닿도록 이렇게 실리콘 푸셔를 이용해서 얘를 골고루 잘 펴발라줄게요. 이렇게 펌지로 고정을 시켜주고 15분을 기다려줍니다. 이게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카락이 굉장히 얇아요. 속눈썹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펌약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조금 모발이 두꺼우신 분들은 저보다는 조금 양을 더 많게 하셔야지 펌이 잘 먹힐 것 같아요. 이제 여기도 됐거든요. 여길 떼어내줄게요. 얘도 똑같이 해줍니다. 반대쪽하고. 여러분 이제 이쪽은 15분이 끝났어요. 자 이제 봅시다. 두근두근두근. 아까랑 똑같은 절차를 반복해주면 끝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른 화장솜으로 펌제를 닦아내주고요. 그 다음에 물티슈로 잘 닦아내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얘를 떼어내면 속눈썹 바짝 올라간 거 보이세요? 이 살에 묻은 글루도 떼어내줄게요. 이제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줄 건데요. 제가 이 영상을 좀 미루고 미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속눈썹 펌을 거의 1년 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속눈썹이 다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속눈썹 양이 굉장히 많았는데 속눈썹이 되게 비루해졌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속눈썹 영양제를 되게 꾸준히 발라줬었어요. 마침 제가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비타레시에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온 거예요. 요즘에 제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속눈썹 펌하고 이 속눈썹 영양제랑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려야겠다 하고 이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얼굴이 너무 웃기니까 제품 소개는 좀 이따가 얘를 마무리하고서 해볼게요. 이렇게 눈의 곡률에 맞게 이렇게 C컵으로 되어 있고 공 타입도 같이 있는 인체 공학적 설계를 해서 만든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속눈썹 영양제를 발라줍니다. 이게 눈시림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봉 타입으로 뿌리 부분도 한번더 이렇게 눌러줘요. 속눈썹 펌 너무 잘 됐죠, 여러분? 이게 제가 속눈썹 펌을 샵으로 받으러 가면은 보통 거의 3만 원 돈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쿠팡 구매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2만 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쿠팡에서. 근데 10회분이에요. 그러면 거의 2,000원대에 이 속눈썹 펌을 할수 있다는 거고 거의 이거를 하는데 1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간단하면서 저 같은 똥손도 할수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도 15분이 끝났어요. 짜자잔. 여기도 너무 예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눈 되게 또렷또렷해지지 않았어요? 저 오늘 눈화장 하지도 않았는데? 비타레시 속눈썹 영양제를 사용을 해서 여기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속눈썹 영양제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다른 제품을 사서 써봤는데 이렇게 눈 가까이, 속눈썹 뿌리 가까이에 발랐을 때 굉장히 눈시림이 심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눈시림이 없더라고요. 눈물 농도와 같은 산성도로 인해서 눈시림하고 그런 자극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뿌리 가까이 봉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발라봤을 때 눈에 들어가도 눈시림이 전혀 없어요. 이 제품이 정제수 대신에 맥주 효모가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속눈썹이 자라는데, 이런 모근이 자라는데 더 영양감이 듬뿍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속눈썹 영양제로만 써주는 게 아니라, 여기 헤어라인 있죠? 헤어라인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또 요즘에 며칠 관리 안 했다고 조금 빠졌는데 제가 머리숱이나 머리 이런 얇기에 비해 여기가 그래도 꽤 많이 채워진 편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여기가 헤어라인이 예뻐? 잔머리가 많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성분이 좋은 속눈썹 영양제로 꾸준히 이렇게만 발라줘도 이 잔머리 헤어라인을 만드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는 제가 좀 속눈썹이 끝까지 많은데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이 부분도 속눈썹 영양제를 되게 꾸준히 발라줘서 이 뒤에 부분이 되게 많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저는 속눈썹 영양제를 써볼 때이 이 눈썹, 눈썹에도 효과가 있냐, 이걸 보면서, 아, 이 속눈썹에도 효과가 있구나, 이걸 좀 와닿거든요? 느끼거든요? 그래서 꼭 속눈썹 영양제를 이 속눈썹뿐만 아니라 눈썹이나 헤어라인 부분,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비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도 같이 발라주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사실 이 속눈썹 영양제 이만큼 들어있는 거양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속눈썹만 바르기에는 이게 유효기간 안에 다못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꾸준히 발라도. 눈시림 적은 게 아니라 그냥 눈시림이 없어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본 속눈썹 영양제 중에 이렇게 눈시림이 없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농축 비타 펩타이드가 함유되어 있어서 여기에 그 영양을 풍부하게 줄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비타 래쉬인가 봐요. 속눈썹 펌을 하고 싶은데 속눈썹이 너무 짧아서 못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거 그냥 휴대하고 다니면서 그냥 꾸준히 이렇게 발라줘도 너무 좋아요. 아침 이렇게 비타 래쉬에서 광고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제품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써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속눈썹 펌 영상을 좀 미루다 이 영양제 덕분에 지금 빨리 찍게 되었는데요. 속눈썹 펌제도 너무 추천드리고 이 영양제도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저 같은 똥손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속눈썹 펌 셀프로 꼭 해보시고 비타래쉬 속눈썹 영양제로 속눈썹 영양도 꼭 챙겨보세요.